안녕하십니까. 엑소호TV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진행이 되는 화산과 지진의 상황이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이 곧 머지않아 일본의 대지진으로 아예 일본이 가라앉을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은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것을 전제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스탠바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3월 4일 12시 26분 36초에 일본 북동부 아오모리 하치노에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러면서 1월 이후에 85번째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아오모리는 작년 그 12월 21일에 6.5의 지진이 있었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러시아의 또 쿠릴스크에서도 오늘 지진이 있었습니다. 15시 46분 59초에. 크리스크는 2만 200명의 인구가 있고, 오늘 규모 4.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321.3km였고요.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러시아의 쿠릴 열도와 지금 그 캄차카 반도, 그 다음에 그 재팬의 특히 홋카이도 쪽하고 아오모리 근처 이쪽에 그 일본 해구와 치시마 해구, 그다음 캄차카 이쪽 3,000km부터 요 거리에 지금 10.0의 지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난카이라든지 도카이 그쪽에 얼마 전에 산불 났던 그 도카이 쪽에도 큰 대지진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나 화산 활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의 시나봉 화산이 그제죠 3월 2일 11시에 폭발했죠. 2460m죠, 거기가. 굉장히 높은 큰 산이 수마트라 섬의 그 북쪽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도 부레고리인데 계속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도 지금 대폭발을 했고, 이러한 그리스에서도 어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그리스는 직접적인 어떤 팩트는 아니지만, 팩트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그런 이펙트한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화산, 시나봉 화산부터 시작해서 에트나 화산, 그 다음에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했죠. 2월 28일 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재팬의 대지진을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있다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또, 로모노스프 해령, 이게 시베리아에서 캐나다 북부의 그 엘즈미어 섬까지 이어지는 그 북극 캔, 이 북극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로모노스프 해령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극에서도 지금 북극과 아이슬란드에서도 지금 계속 지진이 엄청나게 큰 대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극에서도 지금 화산 폭발, 그 알라요쿤 화산, 에이아크 알라요쿤 화산이 지금 폭발을 했었는데 또 폭발 위험이 있고, 이 당시 2010년도 폭발했었는데 이게 그 뭐죠? 그때 당시에 아예 유럽이 아예 그냥 모든 게 셧다운 됐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말할 것도 없었죠. 경제는요. 2010년도에 그 에이아크 알라야쿠 화산이 폭발했다는 얘기는 2011년도에 3월 11일 날 일본의 대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중국이 아예 기후변화에서 큰 난리가 났었고, 2010년도 그다음에 그 아이슬란드의 에이아크 알라야쿠 화산이 2010년도에 대폭발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유럽이 셧다운되고 완전 유럽이 영향 셧다운 됐었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 지금 2021년도 지금 3월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팬에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남극의 빙산이 그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의 두배 크기, 프랑스 파리의 1.5배 크기의 2월 27일 날 남극의 빙산이 분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2월 27일 날에요. 지금 온난화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화산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고, 빙하가 급격히 분개가 되고 있으며 대형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재팬이 일본의 대지진이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알래스카와 남극은 지금 빙하와 화산이 공존하는 곳인데, 알래스카 지금 알리산 열도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블랜드 화산도 폭발을 지금 곧 하고 있죠. 얼마 전에 했었고요. 이 알리산 열도도 지금 진행해서 나고 있고요. 그리스의 물론 티르니보스 같은 경우는 6.3, 14번째 어제 났지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가 또 지금 뭔가 그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에 그 그리스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 났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산 안드레아스 단층하고 그다음에 그 오클라호마도 계속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칠레도 오늘 났죠. 칠레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대지진이 곧
카운트다운 된 시점, 정말로 얼마 며칠 안 남은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일본이 지금 언제 지금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극과 남극이 지금 위아래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일본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몇개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의 재편의 지지를 보세요. 하치노해, 그 다음에 지금 쿠시로, 미사와, 하치노해, 또 시즈나이, 가마이시, 지금 뭐 오비히로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죠. 뭐 이걸 어떻게 지금 감당하겠어요, 일본이. 지금 85번째 지진이 난 겁니다. 지금 하여튼간에 침몰한다, 가라앉는다는 걸 전제를 해서 지금 카운트다운에서 지금 모든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저기 그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그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일본 상황 보고를 해드리 감사합니다.